안녕하세요. 쪼로진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제 지인인 네이버 카페에 클래식 기타 동호회에 계신 4파운드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흐의 첼로 조곡 1번 그 중에 프렐류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의 작품 번호는 BWV 1007번입니다. 원래는 오리지널은 G 메이저가 오리지널인데 이분이 보내온 악보는 예, D 메이저로 이렇게 조음김이 되어 있는 곡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어떤 변화를 줬는지 원곡과 클래식 기타로 이렇게 조음김이 되고 약간 편곡을 가미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이 프렐류드인가? 이걸 알아야, 프렐류드는 프렐류드답게 연주해야 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고민하고 첼로처럼 연주해야 될지, 그 다음에 클래식 기타로 연주해야 될지. 제 생각에 특히 이 곡은 1007번의 이 프렐류드는 어떻게 보면은 첼로보다는 클래식 기타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로에서 있는 그 오리지널의 원곡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 다른 차이점과 다른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어떻게 절충을 시켜 나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곡은 아주 세련되게 아주 예쁘게 예, 프로처럼 연주한다든지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악보를 4파운드님이 보내오신 그 악보를 제가 살짝 좀 위에 제목이랑 뭐 이런 거 고치고, 왜냐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요. 출판사의 저작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싹 지우고, 원래 미셸 샤다노프스키 그 프랑스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분 악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싹 지워버리고, 예, 제가 거기다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이 작업, 악보 작업, 제 이름 쪼로진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작권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악보를 함께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예, 살펴보죠. 자, 그럼 악보를 보실게요. 짠! 자, 악보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목으로 있던 모든 원문과 이 악보 운지랑 이런 걸 붙인 거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싹 삭제를 하고 제 이름과 함께 이렇게 제목이랑 이런 걸 모두 한글로 바꿨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예,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많은 뭐 보면 레슨을 받았던 거 누가 레슨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면 액센트 표시라든지 뭐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 이런 표시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일단 그런 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곡과 원곡이 다른 부분. 요즘에는 그쵸? 인터넷에서 자필악보 바흐가 직접 글로 쓴그 자필악보도 다볼수 있잖아요. 그몇 가지를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레를 한 옥타브 낮춰놨습니다. 이게 바로 클래식 기타의 전형적인 그런 주법이죠. 그래서 따봄 강하게 약하게 하는 그런 펄스를 주기 위한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오리지널에서는 이 옥타브로 내려가는 게 없이 그냥 레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레로 유지되는데 그럼 화음을 잠깐 볼게요. 처음에 여기 이 화음은 예, 처음 반복되는 이 화음은 D 메이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F는 3음 화음입니다. 그다음에 라는 5음입니다. 3, 5 화음이죠. 그럼 화음으로 보자면 그냥 평범한 D 메이저. 여기서 보면은 첫 화음은 D 메이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마디 화음은 솔은 4화음이죠. 4음이죠. 그다음 C는 6화음, 6음입니다. 4-6화음으로 됐네요. 4, 6. 예, 처음에는 3, 5. 그다음 세 번째 마디에 가서 도샵이 있다는 거는 7이죠. 7인데 메이저 7입니다. 그래서 7의 샵이 있는 거. 예, 보통 7은 그냥 샵이 없으면 그냥 세븐이죠. 그럼 이 세븐음은 하행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샵이 있는 메이저 세븐이기 때문에 상행 진행합니다. 위로 갑니다. 이 음은. 예. 그 다음에
솔 사음이죠. 그럼 사칠화음이 돼버렸네요.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아 삼과 그래 그냥 삼화음이 됐습니다. 여기서 라음을 갖다 연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삼과 여기 옥타브로 갔죠. 자 그러면 화음으로 따지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 오페라 중에 나오는 레치타티브 있잖아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 아이고 골 아파 나는 모르겠어. 레치타티브. 예. 프렐류드에서는 보통 이제 두 가지 성향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선율적인 프렐류드가 있고요.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화음적인 프렐류드가 있어요. 이 곡은 이제 화음으로 시작해서 선율을 살짝 섞은 그런 모습인데 이럴 때는 아, 화음. 그다음은 사륙화음. 예. 메이저 세븐 들어간 7화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밑에 레, 레. 이건 바로 오르겔 포인트. 오르간 포인트예요. 그럼, 예.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각하시나 이게 이제 바로크 시대 때 쓰이던 예, 그런 기법이니까요. 예. 전 미로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편곡이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음은 사실 같거든요. 그걸 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연주할 때 오르간 포인트로 계속 지속을 시킬지 아니면 클래식 기타 연주하는 것처럼 봄, 봄, 옥타브 낮추는 걸로 이렇게 할지. 예. 이건 사람마다의 그 취향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럼 여기 잠깐 참고하자면 여기 액센트가 있잖아요. 여기 다라티야 다라디다 티야 이거잖아요. 전 이거에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그 오리지널 그 자필 악보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액센트 표시가 없고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슬러가 있습니다. 앞에. 이 뜻이 뭐냐면요. 처음에 한 화음으로 해주라고. 화음으로 느낄 수 있게. 이거일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그냥 한 화음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예, 반대입니다. 이 곡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게 보면은 베이스가 많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여기 보면 솔샵이 있죠? 그다음에 솔샵을 한 옥타브 낮춰 놨습니다. 원래는 솔샵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라도 하나 포함을 시켜놨어요. 원래는 도샵밖에 없어요. 근데 라음을 추가시켜놨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기타 클래식 기타적인 편곡이잖아요. 베이스를 주고 우리가 노래 반주하듯이 근데 저는 예, 이것도 이제 취향이긴 한데 베이스를 넣을지 말지는 취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여기 베이스를 넣게 된다면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 선율을 방해하는 베이스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레가 있잖아요. 이 레는 E 메이저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솔샵은 3음이거든요. 레는 7음이에요. 여기서 7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하행 진행해서 그 다음에 오는 화음에 토니카일 때 3음으로 변화되거든요. 3음으로 가거든요. 그럼 3음은 발음 내려가면은 예, 도샵이 돼요. 바로 여기 있죠. 이로 인해서 아, 도샵. 그러면 A 메이저 코드에 그 음은 라가 된다는 걸 여기서 알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흘러야 되거든요. 예. 여기 솔을 여기서 옥타브 올린 그대로 할게요. 첼로처럼. 이런 식으로 7 그리고 3음이 되는 거야 하고 설명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냥
이게 아니라요. 근데 만약에 베이스를 넣게 되면 이 클래식 기타나 일반 기타 하는 분들은 베이스를 갖다 엄지손가락에 넣으면 그걸 첫음처럼 생각해서 둔단다 따따다 둔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연주를 해버려요. 그럼 그걸 피해야 돼요. 이게 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를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주하면 그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요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연주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점음표로 해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요. 원래 원본에는 예, 이런 리듬이 없습니다. 그냥 예,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음을 갖다 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스타다노프스키가 이렇게 일부러 저음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리듬은 그냥 들리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라에서 시로 가는 것조차도 라시 하고 상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디다디다 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 그 선율 전팔분음표를 하는 게 그냥 예,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끔요. 옥타브는 떨어졌지만 상상으로는 다리다라 예 그렇게 해서 그 선율을 갖다가 계속 연결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이 곡을 연주할 때 두다다다디다디다 두다다다다디다디다디다디다 이렇게 자르기만 해요. 이 곡 같은 경우는 화음으로 돼 있지만은 그 중간에 아까 그랬죠 선율로서 연결이 돼 있다고요. 어느 음이 연결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7음을 찾으라고. 일단은 7음은 하행에서 예 다음에 오는 토닉할 때 3음의 화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일반 메이저 화음에서 3음은 상행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근음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 세븐일 경우는 상행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땐 그런 걸 모든 걸 살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브라토를 넣잖아요.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불협화음에서 협화음으로 해결을 해주기 위할 때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어느 부분에 액센트 들어간다든지 여기가 첫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찍어주는 그런 비브라토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을 찾아봅시다. 처음 베이스 부분에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보통 클래식 기타 하는 분들 이렇게 첼로에서 하고 그 다음 줄 바꾸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런데 첼로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잘하는 사람의 연주를 들어보면요 붕 하고 멈추질 않아요. 드라라라리라 이렇게 가요. 하나의 화음으로 붕 따띠따띠따띠따 붕 따띠따띠따 이렇게 절룩거리지 않거든요. 그거는 클래식 기타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중의 장점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냥 담백하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색깔을 느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그 오페라의 레치타티브처럼 그죠? 그걸 느끼면 더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찾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서 비브라토를 넣을까?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면 첫박에다 비브라토를 넣을 수가 있고요. 티라다다 티다다다다라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불협화음에 또 이제 비브라토를 넣을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가령 C에서 볼 때
칠음은 라잖아요. 라솔파음이 여기 있을 때 불협화음이에요. 이럴 때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면 아주 유용하게 예, 비브라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렐류드는요, 조곡을 연주할 때그 곡의 조성에 따른 조율을 하는 악장입니다. 가령 오음이 안 맞잖아요, 지금. 어때요? 약간 맞았죠?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약간 낮출게요. 이럴 때, 6음을 갖다가 개방현으로도 전 해봤고요, 방금. 그다음 반복할 땐 6음을 갖다가 3번 줄에다가서 그죠? 그러면서 조율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프렐류드의 목적입니다. 조율을 하는 거. 하면서 모든 화음을 들어가면서요. 예, 제대로 되는지 됐는지 안. 그러고 이 순서 있잖아요. 프렐류드,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금 이거 바흐의 곡들 보면 전형적으로 그런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순서 정한 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흐가 그냥 만든 거예요. 우리는 연주할 때 사실 순서 막 바꿔도 되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곡을 갖다가 각 조마다 그것도 여러 곡을 막 만들고 이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D 메이저 곡이면은 오늘은 클래식 기타 D 메이저 곡을 연주하는데 프렐류드는 보자. D 메이저 곡 조곡 중에서 5번 조곡에서 프렐류드를 뽑고 알레망드는 3번 조곡 D 메이저 같은 조에서요. 뽑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다음에 저게 나올 거구나 몰라요. 과연 어떤 조합을 이 사람이 이렇게 2번 요 곡에서 뽑고 저기서 뽑고 이래가지고 그 자기만의 조합을 만든 그게 조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크 시대 때는 그렇게 연주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이 조에서는 이 프렐류드를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작곡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기 본인 스스로 조율하면서. 조율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렐류가 된 거예요. 프렐류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할 때도 가령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다 그냥 연습할 때쓸수 있게끔 다 그려놨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뭐 악보 일부러 안 그리고 막 그런 적도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 직접 자기가 이제 프렐류드를 만들고 해서 나의 버전 해가지고 음반에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예 순서도 다르고 원래는 가령 이건 1700번인데 1007번인데 1035번에 있는 곡을 갖다 쓱 가져와서 예, 중간에 끼워 넣기도 하고 같은 조면은 그게 가능했거든요. 바로크 시대 때는 예,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하던 게그 시절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특히나 프렐류드를 연주할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단지 자기가 원하는 용도가 무엇인지에 맞춰서 연주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특히나 이곡 같은 경우는 첼로 같은 느낌 선율이 흐르는 거,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거기서 어떤 음정을 사용하면 이 음은 하행 진행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건 상행 진행해야 되는 거. 왜냐면 17세기 화성학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곡을 들어보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다 예상이 되는 예, 그런 아주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것 연주하기보다는 그렇게 알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우린 클래식 기타에서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클래식 기타의 장점을 또 가지고 올수 있잖아요. 바로 첼로처럼 으라리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가볍게 연주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이 곡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예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냥 힘을 빼고 가볍게 그냥 연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율 연주할 때 디아다다 디아다 이거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그렇게 눌러줘야 된다. 그걸 테노토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박, 강박을 갖다 살려준다든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갖다 협화음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예, 한 부분만 그냥 너무 생각해서 꽉꽉 눌러가면서 연주해요. 그런 건 가급적 피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예, 4파운드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 4파운드님은 이 곡을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연주도 잘 하시겠죠. 연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아직 그분의 연주를 아직 이 곡을 들어보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예, 제가 아주 그냥 표면적인 이 물의 그 표면적인 아주 깊이가 없는 그죠 표면적인 상식을 가지고 저의 연습 첫 걸음을 내딛는 연습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파운드님과 함께 모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소재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4파운드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우리 한번 줌으로 해서 한번 만나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좋아요와 구독 저 밑에 이렇게 해야 되네요.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예.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좀 안녕. 자, 엔류 저로